와, 이 나무 너무 커요. 어떤 나무인지 진짜 아름다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프랑스에서 온 메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강원도 김치를 만들어 봤어요. 이번에는 여기는 물 좋고 공이 좋은 충청도에서 배추로 유명한 귀산입니다. 충청도 김치 맛은 어떤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한국식이 너무 좋네요. 메간 씨 여기에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아우, 반갑습니다. 그 제 고향이랑 너무 비슷하니까 오기 좋았어요. 아, 반갑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충청도 김치 배우러 가고 싶어서 여기서 왔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네. 오늘 저랑 같이 한번 담아볼까요? 좋아요. 네, 저리로 갈까요? 네. 네. 메간 씨, 네. 오늘 충청도시 김장 해러 왔잖아요. 네. 오늘은 이제 미리 이렇게 절임 배추를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절임 배추 하기 전에는 밭에서 이게 절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네. 이렇게 쉽게 하려고 절임 배추를 만들었어요. 네. 저는 많이 들었어요. 기산 배추 유명해요. 왜 유명해요? 네, 여기가 공기도 좋고요. 네. 청정 지역이라서 이게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병충해가 없기 때문에 배추가 고소하고 맛있어요. 오, 맛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한번 오늘 김치 만든 재료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 네. 여기 갓인데 갓은 왜 김치에 넣느냐면 네. 이게 톡 쏘는 맛도 나고 이게 군덕내 나는 게 있는데 그 냄새도 없어지고 오. 그래서 요거 김치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김치 맛이. 시원해요. 네. 그리고 여기 파가 있는데 네. 쪽파하고 대파가 있어요. 요 고춧가루는 네. 괴산에서 유명한 고추 저기 청결고추라고 해요. 오. 그래서 이제 고추 축제도 있어요. 여기까지 아. 냄새 나와요. 그렇죠. 이 고추가 아주 청결하고 맛있습니다. 혹시 너무 매워요? 아니요, 그렇게 안 매워요. 요거. 매워요? 또 여기 마늘도 요 마늘도 괴산에서 만든 농사지은 마늘이에요. 요 생강도 그렇고 생강. 여기 생강인데 지역 주민들이 다 이렇게 농사지어서 가져오신 거예요. 아,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맛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요게 찹쌀풀이에요. 찹쌀풀. 김치를 하려면 요 찹쌀, 그러니까 찹쌀풀을 써갖고 같이 양념 버무릴 때 같이 넣는 찹쌀풀. 깔끔한 새우젓. 새우젓. 네. 저희는 소금이 맛있기 때문에 김장할 때 젓갈을 많이 넣지 않고 소금을 넣고 소금으로. 네. 요거는, 네, 요거는 멸치 액젓이에요. 멸치 액젓. 네. 요것도 이제 새우젓하고 같이 넣어야지 그 궁합이 잘 맞아서 요거를 넣는 거예요. 이거 그럼 충청도 마늘 레시피 있어요? 아, 네. 다른 데하고 틀린 게 네. 저희는 젓갈을 조금 넣는 대신 소금, 간수 뺀 소금을 넣기 때문에 김치가 아. 담백하고 시원합니다. 오, 좋아요. 네. 이 레시피에서 설탕 안 사용해요? 괴산 청결 배추는 워낙 달콤하기 때문에 아. 설탕이 안 들어가도 그 설탕 맛을 내요. 이따가 아,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배추가 달콤해요. 아, 네. 네, 좋아요. 네. 무도 있으니까. 네, 무도요. 여기 이제 괴산에서 이게 생산된 무인데요. 지금 요 정도 크기가 제일 맛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썰어서 요거 채나물을 해서 버무리면 되는 거예요. 맛있겠다. 한번 해볼까요? 해볼게요. 네. 네, 무채는 이렇게 먹기 적당하게 배추에 들어가게 너무 크면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고 제가 한번 이렇게 채를 썰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얇게. 네, 얇게 썰어야지. 너무 크면 배추 속에 넣을 거기 때문에. 너무 크면은 속에서 나오니까 요 정도가 맞아요. 네. 한번 내가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사이즈 괜찮아요? 네네네. 이게 절여지니까 너무 굵죠? 네. 저는 연습 많이 하고요. 네네. 잘하셨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도 잘하는 거예요. 네. 달죠? 너무 달콤해요. 네, 그래서 설탕을 안 넣어도 배추가 맛있답니다. 네, 그럼 한번 우리 버무려 봅시다. 네. 네, 여기다 넣으시고 우선 무 넣고 요거 아까 갓이라 그랬죠? 네. 갓은 김치가 시원하게 그래도 톡 쏘는 맛이 나. 요걸 들어가야지. 그리고 계산 참결 고추. 고추. 네, 고춧가루. 색깔이 입고 이뻐요. 곱고. 네, 색깔이 이뻐요. 네, 그러면 제가 버무려 볼게요. 그러니까 양념을 골고루 넣어서 지금 이렇게 버무려 주면 됩니다. 네. 네. 골고루. 매간 씨도 한번 이거 골고루 한번 버무려 보세요. 네. 냄새가 매콤하죠? 괜찮네요. 괜찮아요? 좀 달콤한. 달콤한데. 달콤한 냄새도 나요. 네. 하지만 매운 색깔. 매운 색깔. 색깔 너무 이쁘죠? 네. 네. 그러면 지금 배추 속 넣는 거를 같이 네. 해볼게요. 매간 씨도 하나 넣으세요. 네. 됐다. 그러면 배추를 요 밑에서부터 여기. 아, 밑에서? 네. 요렇게 밑에서부터 속을 위에다가 여기가 살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렇게. 이렇게. 아, 많이? 응.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넣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발라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재밌죠? 재밌어요. 네. 그리고 힘들지 않아요. 네, 이런 거는 힘이 안 들어요. 근데 준비 과정에 힘이 들죠. 그렇지. 네. 지난번에 네. 강원도에 가서 네. 재료가 엄청 많이 있었어요. 아, 네. 그러셨어요. 그 젓갈? 젓갈. 젓갈이 골고루. 아, 그랬군요. 그래서 아마 이거 집에서 만들면 더 편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충청도 김치는 젓갈을 많은 대신 그 소금을 그 간수 뺀 소금을 넣기 때문에 김치가 더 칼칼하고 맛있어요. 네. 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배추를 속까지 다 넣습니다. 충청도 김치, 라면 김치 있는지 떨었어요. 좋아요. 네. 왜 라면 김치예요? 네, 이게 김치하고 라면이 또 궁합이 잘 맞아요. 아, 그렇구나. 네, 김치하고 라면을 먹으면 정말 이 저기 충청도 김치하고 먹으면 시원하고 라면을 한 봉지 더 먹게 돼요. 아. 맛있어서. 그러면은 우리 라면을 삶아갖고 김치하고 한번 먹어볼까요? 있으면 좋아요. 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거 네. 김치하고 먹으면. 이것도 제니알이에요. 네. 대박. 아우, 대박이에요. 제니알. 최고. 아주 오늘 저기 계산 참결 김치가 아주 그냥 매반 씨를 반하게 했네. 김치 하면 충청도 김치예요. 너무 맛있어요. 아, 정말 맛있게 먹었네. 너무 맛있어. 지금 너무 배불어요. 오늘 충청도 김치 먹어서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 지역이 궁금하시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